도미면에는 도미와 쇠고기를 포함한 총 20여 가지의 재료가 들어갑니다. 자, 오늘 재료를 보니까 네. 이 도미면 신상치가 않을 것 같아요. 이 등골 넣는 거는 저는 진짜 처음 보예요. 제가 구해 네. 오긴 했는데요. 네. 저는 뭐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겠고요.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흰살 생선에 단백질 섭취하고 또 육고기가 가지고 있는 저 어떤 그 포화지방산이나 네. 이런 지방 성분들 고소하잖아요. 그다음에 등골에 갖고 있는 칼슘 성분이 많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도미면 하나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는 영양학적인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등골은 먹어만 봤지 처음 잖아요. 등골을 가지런히 썰어놓고 쇠고기는 1시간 정도 푹 끓인 후 네모나게 납작썰기 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도미 소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재료가 네. 이제 도미니까 이제 싱싱한 걸 잘 잡아오셨어요. 비닐을 이거 포자로 벗기는 거 맞죠? 어머,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셨죠? 아유, 뭐 나이가 저기 있는데요. 어머, 세상에. 웬일이셔. 자, 이렇게 해서 쭉쭉 이렇게 밀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와우. 네네. 야, 나 이거 진짜 이거 처음 보셨어요? 처음 봤어요. 아, 근데 오늘 선생님 이거 진짜 저기 안 해보신 분들 잘 몰라요. 진짜 몰라요. 다 저는... 칼로 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요리를 좀 그래도 한다고 하지만 이 주부들과 이 정말 열흘은 따라갈 수가 없어 이거는. 야. 도미는 깨끗이 손질한 후 살만 예쁘게 발라낸 후 포를 뜹니다. 도미포는 밀가루를 골고루 묻혀서 노릇노릇 구워내는데요. 군침이 꿀꺽 넘어가네요. 요 맛에 내가 요리한다니까. 녹아 녹아. 한 장을 찍어봐. 내가 하나 먹어서 잘 모르겠는데. 한 세 개를 먹어야 돼. 아 맛있다. 아. 어? 저를 궁금하게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바로 신효섭 요리 전문가가 도미뼈를 석쇠에 올려놓고 굽고 계시네요. 아 그거는 왜 고요? 그거 매운탕 해먹어야지 뼈. 아 그럼요. 매운탕 당연히 해먹어야죠. 그러려고 굽는 거예요. 이 생선뼈나 이게 그대로 들어가면 씻어도 사실은 비린내가 남아있으니까 이걸 한번 구워가지고 맞아요. 비린내를 날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물도 더 깔끔하게 진짜, 맑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저는 집에서 그냥 대충 그냥 통째로 넣어서 거기서 그냥 소주를 붓든가 정종을 붓든가 도미면에 들어갈 주재료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손질된 재료를 넣고 끓이면 바로 도미면이 됩니다. 자, 보니까 이제 재료 네.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담아서 끓이면 되는 건가요? 근데 오늘의 주제가 뭐죠? 도미면. 도미면. 그러니까 네. 도미가 주제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이것도 순서가 다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먼저 도미를 놓고 네.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살을 이렇게 포를 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비워진 이 배에다가 네. 살로 이렇게 덮어줘요. 채워. 전으로 만든 어머나. 도미를 먼저. 도미뼈부터 바닥에 이렇게 놓고요. 정성스레 부친 도미면을 그 위에 올리고 얼마나 많이 가고 정성과 함께 그리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소고기도 가지런히 옆에다가 올려놓고 미나리와 홍고추 그리고 계란 지단을 올리고 가지런히 썬 등골까지 넣습니다. 위에 요렇게죠? 버섯 종류, 고기 종류 이런 걸 이제 슬슬 완성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 비빔밥도 보면은 그 안에 왜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다 들어있듯이 마지막으로 재료가 흐트러지지 않게 육수를 부어놨습니다. 그러셔야 흐트러짐이 없죠. 이 도미면이 선생님 이렇게 내려온 유래가 있어요. 네. 조선시대에 특히 이렇게 북방 쪽에 그다음에 함경도 이쪽에 국경을 수비하는 네. 허종이라는 인물이 역사적으로 나와요. 나라에서 또 이제 백성들이 너무 이제 감사의 마음의 표시로 하사를 그렇죠 했던 음식이 도미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 허종이라는 인물이 이 도미탕을 먹어보니까 면을 먹어보니까 춤이나 이 어떤 그 노래가라 이런 것보다도 훨씬 맛이 좋다라고 해서 승기악탕이라고도 불려요. 승기악탕 승기악탕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네.
20여 가지의 재료가 들어가니 아주 푸짐해 보입니다. 황청, 백, 적, 흑.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오방색이 맛을 더해줄 것 같은데요.